우와, 멋있는 남자다. 남자의 자존심을 걸고 한 번에 뛰기 성공. 목소리만 들리는 지구를 두 번쯤 구한 슈퍼맨. 예, 맞습니다. 모양새는 조금 빠져도 안전하게 지상 도착 축하해요. 기분이 어떠셨어요? 조금 혼이 좀 빠진 것 같네요. 지금 돌아오셨어요? 지금 조금 돌아오고 있습니다. 어때요? 그 기분을 딱 한마디로 표현한다면? 익사이팅하죠. 용기 있는 당신, 생방송 투데이도 인정합니다. 3, 2, 1, 점프! 경계 좀 가자! 엄마 사랑해! 엄마 사랑해! 이지야 사랑해! 원없이 소풍이 하신다! 오랜만에 뛰어와서 그런지 그냥 가슴이 툭 내려앉는 느낌? 이 세상을 위해서 한번 펴보고 싶었어요, 팔을 한번. 근데 오늘 다행히 그런 그 뜻깊은 일을 하게 돼서 정말 기뻐요. 근데 두 분은 뭐 하세요? 어허! 하늘에서 땅으로 실컷 뛰어내렸으니 이제 높이 달아올라 진짜 하늘과 마주할 차례입니다. 돌면서 비행기 조종사들 비상탈출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. 전자석을 놔버립니다. 그때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. 양쪽 와이어를 지하실에서 고무줄이 이제 잡아당기거든요. 아 저기 내려갔다 저기 내려갔다. 어디를 내려갔다? 아 저길 위에 올라갔다. 점핑점핑해서 그런 건데 진짜. 강하게 높게 해주세요. 어머, 어머니 아니세요? 에이, 살아있네 살아있어. 표정만 봐도 제가 100% 오늘 못 뜨잖아요 지금.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한 도어밖에 안 돌려주면 또 섭섭한 거거든요. 한 바퀴 돌고 내려올 때 주민연 다시 점핑. 하늘 구경 원 없이 했죠? 똑같아요. 이번엔 연인보다 더 연인 같은 엄마와 아들의 도전. 막상 여기 올라오니까 너무 무서워요. 가슴이 너무 떨려요. 사는 순간 동중으로 말씀. 아들이 먼저 소리 지르는 거 들었어요? 지성의 지성이 또 하늘로 날아가는데 딱 2초면 충분하단 말씀. 보는 사람 마음도 아찔해지는데. 너무 재밌어? 제가 기절할라고. 야! 온몸이 찌르르르르 울리는 짜릿함. 인간세 종이 되어 하늘 높이 날아오는 소가 한마디 해주시죠. 날아갈 땐 천국인데요 내려오면 지옥이에요. 그런데 잠깐, 여기에 몸무게와 관련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. 뭐예요? 먼저 헤비급 두 선수의 입장. 200이라고 보시면 되겠죠. 100이라고 하면 되겠죠. 200kg 대 100kg 어떻게 다를까요? 비교! 아! 보셨나요? 자, 뭐 보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. 현이 드러나네요. 한 눈에 봐도 딱 높은 차이가 느껴지시죠? 공중 회전수도 확연히 다르다는데요. 라이트급 그녀들의 기구가 세 바퀴쯤 돈다면 여기 헤비급은 천천히 안전함 있어 보이죠? 저분들은 뭐 가능하네요. 그러나 직접 타고 느끼는 짜릿함만큼은 누구에게나 최고입니다. 아, 어린이들은 많이 돌겠어요. 그러게요. 이곳은 정정 일급수가 흐른다는 인제의 내린천. 그런데 뒷모습이 요상하게 벌레를 닮은 사람들 등장. 아니 대체 누구세요? 강 위에 벌레처럼 이제 떠다닌다 그래가지고 버그라는 이름이 붙어서 그 타고 투어를 진행하는 게 리버 버깅입니다. 모험심 강한 이들을 위한 1인 래핑 리버 버깅입니다. 맛보기인데 아직 그냥 물에서 논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. 친구가 쉽지 않아요. 잘하시죠. 잘하시죠. 운동을 연년 했는데 갑니다. 갑니다. 하나 둘 셋 화이팅. 준비됐으면 모두 출발. 저마다 각자의 버그에 몸을 씻고 따로 또 같이 어우러져 계곡을 타기 시작하는데요. 보트의 크기가 작아 다른 래프팅보다 훨씬 더 스릴이 있고 무엇보다 노 대신 손과 발을 사용하니 방향 전환에도 유리합니다. 온몸으로 즐기겠어요. 네. 자, 2시간 코스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인 내린천 급류가 등장했는데 과연 운동으로 다져졌다는 이 남자 무사할 수 있을까? 아이쿠이쿠이쿠이. 급류 앞에서는 힘도 속수무책인데요. 두 번째 등장하는 남자분은 성공! 아, 급류 앞에서는 작아지고 맙니다.
하지만 요 거친 물살까지 즐길 수 있을 때 진정한 익스트림 마니아라고 합니다.